이어봤습니다. 자, 오늘 대전의 컨셉은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수비의 숫자를 많이 두고 안에 공간 비었습니다. 자, 정민우 대전입니다.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중앙에서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잘 나왔고 이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구석에 꽂아 넣습니다. 네, 지금 박재민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안쪽으로 공간을 보면서 연결을 했는데 이 정민우 선수가 또 정확하게 넣었어요. 사실 이 측면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이제 중앙에 있던 선수들은 아마 이제 크로스에 대한 수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중앙에 순간적 공간이 비면서 역시 그 공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정민우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 속에서 화성FC 선수들의 수비가 약간은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차마 이제 수비 가담까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또 공간을 내줘버렸습니다. 네, 정민우 선수는 올 시즌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화성의 빌드업은 실패. 장은규 앞쪽 공간. 자, 나와요.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입니다. 그대로 자, 침착하게. 자골!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김승호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잘 파고 들었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지 않고 이 측면 잘 내주고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펼쳤습니다. 네, 순식간에 압박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자, 화성이 정말 우려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 이제 스코어가 뒤지고 있다 보니까 후반전에 많이 라인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공간이 또 생겼고 그 공간을 결코 또 놓치지 않는 대전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고유성 선수 그리고 김승호 선수가 원터치로 돌려주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돌려주자마자 바로 반대편으로 뛰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낸 김승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대전 한국철도